그래서 무조건 스펀지하기 싼거 무조건 사 똑같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한 거죠. 이거를 실험해보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애니멀로 TV 여과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오픈에 데이터를 내셔가지고 블로그에 예전에 포스팅 하신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인터넷에 너무 글을 많이 적으세요. 확인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확인이냐면 고기 3마리를 넣어놓고 여과기를 여과기 성능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똑같다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험을 하려면은 이 오염도를 극상치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마리, 20마리 넣었을 때 물이 깨짐 현상을 보시고 비교할 수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 실험들 보통 하지 않으시니까 마리수가 적을 때 봤던 그 여과력을 보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요거 괜찮겠네요. 예를 들어서 요게 여과기라고 칠게요. 이게 여과기, 예를 들어 스펀지예요. 스펀지라 치면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렴한 중국산부터 뭐 S사나 T사처럼 유명한 제품들 있죠. 근데 그런 거 보세요. 스펀지 모양마다 대강 똑같아 보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스펀지 사실 현미경을 잘라보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요 예를 들어서 저렴한 그냥 막 스펀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10마리의 미생물을 살 수 있다면 좋은 스펀지는 많으면 10배, 100마리 이상이 살 수 있는 만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미생물의 아파트인 것도 맞는데 보통 여기에 이런 대롱이 달려있죠, 스펀지 가운데. 네. 이 대롱에 나오는 출토량의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공기방울이 10개일 때 저렴한 여과기에서 물이 10이 나간다면 좋은 여과기에서는 15나 20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요, 여과 효율에서. 그런 스펀지 여과기들도 차이가 있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스펀지 여과기 싼 거 무조건 사 똑같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한 거죠. 이거를 실험해보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뭐 무조건 비싸다고 좋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제품이 급이 다를 때 분명 여과력 차이 나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런 제품들을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싼 거랑 비싼 거랑 똑같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외부 여과기나 거리식 여과기 같은 경우인데요. 외부 여과기 그냥 에하임 쪽 아시죠? 에하임기 정말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그거 왜 사냐? 난 저렴한 거 사겠다. 여과제 똑같이 들어가는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돼. 이게 외부 여과기 통이에요. 네. 아래쪽에서 물이 올라가겠죠. 네. 그럼 이 전체 안에 여과제가 들어있을 때 네. 물이 여기로만 통과되면 어떻게 써요? 여기로만 통과되면 여과력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과제가 100% 활용이 잘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물 안에 있는 흐름도 좋은 회사에서는 이걸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저렴한 회사들은 대부분 그냥 이 안에 여과제를 10리터가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10리터든 이 효율도 조금의 물 흐름도 흐름이지만 유속이 있어요. 얘들은 기계가 아니고 생물이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초에 뭐 신발끈 하나를 묶을 수 있다면 1초에 하나씩 지나가야 되겠죠. 1초에 10개씩 지나가면은 못하는 게 9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과 효율은 딱 적정한 유속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유속이 세지면 미생물들도 어떻게 써요? 날라갈 날라. 수 있고요. 유속이 오히려 느리게 되면 물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 자체에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나 슬러지가 많이 끼게 됩니다. 슬러지가 잔뜩 끼어 있고 물 흐름이 좋지 못하면 외부 여과기다 하더라도 여과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과기 같은 경우는 외부 여과기라고 무조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비싼 제품들은 보통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부품이 하나가 고장나도 이제 뚜껑이 하나가 고장나면 이런 게 따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굳이 그것도 여과 효율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식 여과기인데요. 거리식 여과기 같은 경우도 제일 심해요. 물의 흐름이. 거리식 여과기 같은 경우는 보통 모터가 여기 빨아 당기면 옆으로 들어가서 물이 나오는데 일반 거리식 여과기는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3분의 1 정도만 스치고 지나가요. 여과제가. 반대쪽에 슬러지가 끼거나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뭐 개조를 어떻게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과제를 물 흐름을 보고 개조를 하셔야 돼요. 여과제를 많이 넣는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많이 넣어도 여과제 이만큼만 활용되면 밑에 있는 여과제들은 있으나 마나 한 게 되는 거죠. 여과제 많이 들어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과는 무조건 여과제가 많은 게 아니라 효율이 높은 것을 알아보셔야 되세요. 여과기의 효율이 좋은 거. 네, 여과기는 효율이 좋은 거. 여과기를 혹시나 자작을 하시더라도 무조건 크게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물 흐름이나
주유소 꼭 생각해 주시고요. 안에 들어가는 여과제도 모양만 똑같다고 해도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여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스펀지 여과기도 똑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 현미경이 된 내부 구조를 봤을 때 미생물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차이가 한껏히 많이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양질의 여과제들, 양질의 여과제와 여과 스펀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여과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그 아시겠지만 그 상면 여과기에서 그런 의견들이 제일 분분해요. 여과 그런 물 흐르는 방식에 따라서 여과 효율을 말씀하신 분 많은데 그런 거 보시 공부해 보시면은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과제의 양보다는 효율이 중요하다. 여과기의 진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